카모플라주 개발, 마블 게임즈 제작진이 체험했을 때 푹 빠질 정도였다는 PSVR 게임 마블스 아이언맨 VR 플레이해본 소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액트 3까지 플레이했지만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액트 1까지의 내용 위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VR은 플레이어가 직접 토니 스타크가 되어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해 하늘을 날거나 적들을 직접 물리치는 액션 게임입니다.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이언맨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흔치 않은 경험일 듯한데요. 직접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착용하고 PS 무브 컨트롤을 쥔 뒤 가상 공간을 날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놀라웠던 게 VR 게임의 고질적인 멀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 몇 가지를 체험해본 바로는 이 게임도 길어야 30분 정도 하고 멀미 나겠지 싶었는데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약 2시간 이상을 쭉 플레이했습니다. VR에서 멀미 현상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거든요. 게임하면은 마치 내가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 같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여기에 팔각도를 조정해서 방향 조절하면 날아다니는 것과 아이언맨 기본 기술인 손바닥으로 고속 리펄서를 발사해 적을 공격하고 펀치 모션을 직접 휘둘러 주먹 공격을 하는 등 영화나 이전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언맨의 모습을 내가 자유롭게 동작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마블 팬들에게는 하나의 큰 팬 서비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작을 조작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게임 플레이는 미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적들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액트 1에서는 불을 소화하거나 기체를 직접 구부리거나 해서 고치는 장면도 있는 듯 VR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직관적으로 활용해 미션을 클리어 해나가는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미션 형식이기에 자유도가 약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액트3까지 해본 입장으로선 각각 완료 목표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적들의 등장, 주변 조사 및 다양한 무기 활용한 전투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게임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는 다른 캐릭터와 대화하거나 주변에 있는 물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을 조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걸어다닐 수 없으며 특정 포인트를 지정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걸어다니는 걸 구현하면 멀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한계로 보이네요. 자유도가 한계인 부분도 VR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VR이기에 깜짝 놀랄 부분에 더 몰입해서 놀라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소화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아이언맨 수트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컬러 에디트를 통한 꾸미기 추가, 다양한 서브 무기 추가로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 기술들을 플레이어가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팬의 입장으로서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블 세계관을 잘 아신다면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각각 말하는 용어들이 생소해서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게임의 가장 큰 장벽이라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테이션 VR과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모션 컨트롤러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각각 장비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해본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 중에서는 플레이 경험이라거나 조작 과정을 따지고 보면 가히 탑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멀미 때문에 게임을 오래 하지 못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언맨 VR을 경험해보시면 꽤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스 아이언맨 VR의 출시는 7월 3일이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이상 마블스 아이언맨 VR 프리뷰를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